제가 괴물타산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기록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오늘 깨러 한번 와봤습니다. 57초로 마쳤습니다. 네. 안녕 호떡이 여러분, 윤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허리 다치고 나서 쉬면서 머리를 볶아봤는데요. 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먹으러 가냐면요, 바로 괴물짜장 도전 먹방을 하러 갈 겁니다. 지금 잠시 빈속이라 먹기 전에 이제 배에 커피라도 채워놓으려고 잠시 카페 들렸고요. 오늘 도전할 괴물짜장은 제가 이전에 성공한 적이 있어서 무조건 성공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기록 세우기 위한 에너지 드링크랄까? 아무튼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정신이 학계. 요새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 못하겠더라고요. 커피 사고 가게까지 걸어가는데 대충 한 20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뭔가 굉장히 예감이 좋습니다.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사실 또 제가 얼마 전에 허리 다치고 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1-2주 정도 쉬면서 예전에 제 영상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고 나니까 초심을 잡고 싶더라고요. 저 시절에 윤호가 찍고 싶어하던 것과 그리고 지금의 윤호가 찍고 싶어하는 것이 비슷하지만 결이 좀 틀려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리마인드 하고자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찍고 싶어하던 푸드파이트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휴식 후 제 첫 영상이 될 괴물짜장 신기록으로 도장 깨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먹기 전에 커피를 먹으니까 탄 것도 살짝 땡겨가지고 이제 탕후루 하나만 냠냠 하러 왔습니다. 근데 요새 탕후루 너무 유행이고 솔직히 맛있잖아요. 그리고 과일에다가 설탕물 위치면 보면은 맛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가성비는 좀 솔직히 떨어지고, 모두가 만족하면 좋은 거지만 만족하고 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길거리에 탕후루 꽃이 버린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이게 요새 탕후루 인식이 좀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탕후루 맛있게 먹었으면 다 먹은 거는 쓰레기통으로, 길바닥에 이제 뭐 신발 새 신발 신었는데 탕후루 때문에 끈적한 거 밟았다 생각했어요. 와 성나가지. 아무튼 자 이제 탕후루도 다 먹었겠다, 바로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떨리네요. 자 이제 주문했고요 여러분. 미래의 그 나레이션 하고 있을 윤호가 수고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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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전에 기록 세웠었잖아요. 네. 57초. 그거 다시 넣으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무겁다 오랜만에 들어도. 제가 괴물타산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기록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오늘 깨러 한번 와봤습니다. 기록을 세우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왔는데 내 예전의 기록을 깨면 기분 좋을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원래 그래도 룰을 좀 설명해주고 가지 않나? 내 너무 자주 왔나 여기? 약간 나인 줄 모르고 설명해주러 오셨다가 나인 거 보고 그냥 쿡 들어가신 것 같아. 아 오랜만에 봐도 양이 많긴 해요. 이게 짜장면 6개야. 대략 무게로 한 3.5kg 정도? 면 무게만 3kg 될 거예요 이거. 룰은 제가 비비면서 설명드릴게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다만 괴물짜장의 기본 도전 시간은 제한 시간 12분. 그리고 이런 면들 있잖아요. 이렇게 으스러진 면들. 요런 거 외에 그냥 면 다 먹으면, 제한 시간 내에 면 다 먹으면 성공입니다. 이거 약간 저만의 팁을 좀 드리자면 면이 굉장히 뭉쳐져 있어서 젓가락질로 절대로 한 번에 다 안 들어가요. 4분할을 해서 먹어야만 원하는 속도가 좀 나올 거예요. 기존에 정확하게 그 제 괴물짜장 기록이 57초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 57초로 맞춰 놓을게요. 57초로 맞췄어요. 57초로 맞췄습니다. 네. 기록을 깨겠다는 의미로. 시작할까요? 네. 눌러주면. 시작.
어떻게 했지 나? 나 어떻게 했지? 진짜 어떻게 했지? 57초가 이렇게 짧다고? 나 똑같은 사람인데? 일단 먹읍시다. 맛있네요. 일단 미안합니다. 57초 안에 해야겠다고 약간 비장하게 어그로 끓었는데 57초는 야 네, 안 됐어, 안 됐어. 응.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했지? 너무 풀었어, 지금. 네. 너무 오래 걸어서 그냥 드셨어요. 아,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아, 아, 이 영상은 이렇게 끝내고, 올해 안에 먹게면 내가 이거 얼마냐? 3만원, 10배, 30만원 기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할게요. 할게요. 네, 잠시만요. 어디 보고 이렇게? 아,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잘한 면 먹지 말 걸 방금. 아, 면 아, 시간이 안 모여가지고. 그래도 나 솔직히 1분 안에 너무 먹을 줄 알았거든요. 아직 폼은 안 좋았구나 그래도. 근데 솔직히 방금 그 끝머리 안 먹었으면 56초? 55초 됐을 것 같은데. 아 괜히 이 끝 쪼가리 남은 거 한 숟가락 넣는다고. 아, 아쉽네요. 일단 남은 소스에 밥이나 좀 비벼 먹고 가겠습니다. 도전 먹방은 끝났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좀 얘기 좀 하면서 먹을게요. 요새 최근까지 많이 힘들다가 요새 조금 마인드가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제가 허리를 다치면서 이제 많이 먹으면 허리 다친 곳이 아픈 거예요. 제가 골절? 미세골절이라 가지고 제 영상도 옛날 거 좀 찾아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 당시에 내가 왜 저렇게 했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래도 나름의 목표도 확실했고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목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 해오면서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자존감. 제가 뭐 제 깊은 심연으로 제가 혼자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아픔을 겪고 이제 변화구를 한번 맞으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거를 목표를 삼든 그 목표를 위해서 탑을 내가 좀 확실히 쌓으려고요. 이것도 따지고 도전 먹방도 빨리 먹는 거에 대한 많이 올렸었는데 솔직히 뭐
막상 막 보기 좋고 막 그런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면 이제 상처받고 현타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뭐 내가 이걸 찍겠다 했으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 뭐 욕을 먹든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은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을 쏟아 부으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 먹방 방금처럼 과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제 목표는 저기 세계 푸파대에 나가서 3등 하게 되는 거. 그걸 아직까지도 목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려고 하는 거고, 먹다가 막 숨 막혀 죽거나 막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살아야죠. 저 죽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남은 거 좀 맛있게 먹을게요. (웃음) 아쉽지만 그래도 1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절박하게 살라고 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잘 먹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